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요. 기록에는 조리법은 없지만 문헌상에는 9가지가 있고 그리고 레시피가 있는 건 21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로 소주에 관련된 내용은 30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백당집, 행록, 병자, 일본 일기, 봉사, 일본 시문 변로, 상촌집, 부상록, 사가집,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조리법은 없지만 그 소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음식 디미방부터 21가지 레시피에는 소주에 대한 조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음은 산림경제, 박해통구, 조선무상신시 요리제법, 규권요람 주식방, 규합총서, 인문16지, 농정회요, 산가요로, 고사신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소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소주 택당지 문헌의 이시익 저자고요. 17세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택당집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상의 각종 떡들 이외에 과일 한 그릇과 탕이나 중에서 한 그릇 아니면 소천에 쓰는 나물부치를 써도 된다를 마련할 것이요. 유두일에는 소주를 쓰고 소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중국일에는 국화조를 쓰되 상망이하는 모두 한 번만 올린다. 위절일에는 그때 나오는 음식물을 아울러 올리고 과일과 당은 형편에 따라서 한두 그릇 정도 더 첨가해도 좋겠다. 그래서 책상집에 나와 있는 소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행녹 최덕중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종반이 정사일적에는 이틀 간격으로 달량 한짝 소주 한 병을 한 차례씩 공급하는데 겨울에는 고기 굽는 수치 15근, 손 쥐는 수치 30근이다. 서장관에게는 눈, 벼살 두 대, 생선 두 마리, 두부 두 근, 엄지 한 근, 흰소금 두 냥, 찻잎 한 냥, 찻잎 두 냥, 딸나물 15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병자 일본 일기 임광 17세기고요. 원문 기록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저녁에는 대마 도주의 집에서 소주와 떡을 보내왔고 시궁청에서 여기 해석이 안 됐네요. 무엇과 떡을 올렸기에 아울러 일행에게 나눠 먹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 일본 시문 견록 조명제 18, 19세기 백조로 되어 있네요. 원문입니다. 가지고 온 자가 밖에 앉아서 차례에 따라 음식을 만들어 바치는데 생선국 채소 따위는 지금까지 수국 때 바치던 것 같으나 이어서 바친 백조, 빛이 흰 술, 보통 맛볼일 듯하나 여기서는 소주를 말한 듯함과 설탕주, 맛이 조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촌집 신성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공은 막 나서부터 풍채와 재기가 뛰어나서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 3세 때에는 글자를 능히 읽었다. 이때 무부인에게 혈질이 있었는데 의원이
항구로 소주를 내렸으면 좋다고 말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상록 이경직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을 제백이라 부르는 것은 대개 백미로써 누룩을 만들고 또 백미로 밥을 쪄서 빚기 때문이었다. 소주와 청주는 모두 남만 술이 좋다고 하나 모두 대나무 나무통에 다 담음으로 통 냄새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집 서거정 15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강정의 고목나무가 용같은 몸을 드러내어 열이랑쯤 짙은 그늘은 많이 앉을 만하네. 소매가 더 청풍에 옷이 옷은 펄럭이는데 머리 돌려 석양엔 두건을 뒤로 젖혀쓰고 소주잔 기울이니 향기는 깊이와 똑같고 젓가락 밑이 생선에는 은실과 흡사함에 강산을 두루 바라보며 어제와 다르거니 자주로 잠시 완상하는 걸 사양집 맛에나 해서 소주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저자미상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조전에 비로소 평시에 의하여 소주를 올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두 번째 기록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주와 약주를 제에게 내려보냈다. 또 의원, 정중하, 한용진 등에게 명하여 서로 교대하여 광주에 가서 약을 시탕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고 이어서 소아본, 청심원, 양비원, 목양원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장시 19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주고리가 필요합니다. 음식대왕 두번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찬물을 한 솥 떠놓았다가 바로 퍼서 부으면 소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주거리하고 숯이 필요합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소주 미일 승출 소주 일승법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네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소주 내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쌀 한 대로 소주 한 대를 만드는 법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루가 필요합니다. 주방문 두 번째이고요. 소주 별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씨맛이 강하고 독하다. 누룩이 바르면 더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한 병이 나오면 누룩이 마르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림경제 홍만선 1700년 되고요. 소주 다철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주 20주전자를 뽑으면 맛이 순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리법 미술빗기 덧술빗기 소주 20억자를 뽑으면 맛이 순하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박해 통고 저자 미상 1818세기 이후고요. 청소주법, 소서주법 되어있고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여름철에는 항상 술을 담은 병을 물에 담가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56페이지에 소주 내리는 법. 와,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원문입니다. 안 보일 텐데. 번역문입니다. 이거는, 예, 조리법. 아, 원문도, 본문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중요한 건 조리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태블릿 뭐 좀 큰 모니터에서 보시고 일시정지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역문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리는 했지만 글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작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조리법 가장 중요한 건 이 조리법이죠. 방법 1, 방법 2에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법 4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필요하고요. 귤건요람 주식방 저자미상 1795년 이후고요. 소주국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더스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로가 필요합니다. 규건요람 주식방 두 번째 레시피고요. 소주 많이 나는 법. 네, 원문이고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수건, 소주 받는 병 이렇게 필요합니다. 규합 총서, 빙거가 빛이 18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더스에서 이렇게 되고 홍곡 깊이 사탕 지초 등을 고리 부위에 부리에 넣는다. 양푼을 12번 갈아내면 맛이 평순해진다. 술은 아무 술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과 양푼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소주 총방 원문이고요. 원초강모 번역문입니다. 화주 혹은 알아길주라 한다. 원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방법은 농주, 농도가 진한 술과 지게미를 섞어 시루 위에 소주꼬리에 올려놓고 해서 이렇게 내어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해서 원나라 시대 방법은 농주와 지게미를 섞어 시루 위에 소주꼬리를 올려놓고 찐다. 김이 올라오면 용기로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취한다. 이게 원나라 시대 방법이고요. 이 오늘날 방법은 찹쌀이나 백미 혹은 귀장이나 수수 혹은 보리를 시루에 찐다. 2. 누룩을 섞어 항아리에 넣고 집어넣는다. 3. 7일이 지나 시루 위에 수수꼬리를 걸어 쪄서 증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 1. 시루 수수꼬리. 방법 2는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이모 16지 다른 레시피고요. 이태백을 위한 소주, 적선 소주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음선요람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덧술빗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16지 세 번째 레시피고요. 다섯 가지 한약을 넣어 빚은 소주 만드는 방법, 오향소주방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준생팔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단양, 목향, 유향, 천궁, 몰약 이렇게 나와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들어가는 재료가 단양, 한양, 오돈, 목향, 한양, 오돈, 육향, 한양, 오돈, 천궁, 한양, 오돈, 몰약, 한양, 오돈, 정향, 오돈, 인삼, 내향 이렇게 각각을 가름낸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16지 네 번째고요. 소주 많이 내리는 방법, 소주 다취로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중보살림경제 조리법입니다. 술및 덧술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16지 다섯 번째고요. 소주 내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소로 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뭐세 개가 있는데요. 중보살림경제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소주를 받는 항아리 밑바닥에 꿀을 바른다. 독을 없애고 술맛도 좋다. 꿀이 많으면 너무 달고 적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적당히 사용한다. 2. 소주를 받는 병 주둥이에 모시조각을 펴놓고 그 위에 계피가루, 설탕가루를 발라놓으면 술맛이 달고 향기롭다. 잡초를 넣으면 붉은색이 된다. 노란색으로 만들려면 치자를 모시조각 위에 넣는다. 당귀를 저면서 병 안에 넣고 소주를 받는다. 독한 성질이 조금 완화되고 맛도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이 부분은 소주의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입힌다든지 맛을 더한다든지 어떤 독한 성질을 완화시켜준다는 또 다양한 방법이네요. 정말 항아리 소주병 모시조각이 되겠습니다. 동정회의 오취한기 1830년경
소주 두 말 코와 내리는 법에서 소주 이두방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팁으로는 윗물을 12차례 갈아주면 그 맛이 순하고 8에서 9차례 갈아주면 맛이 아주 독하다. 소주를 구워낼 때 참나무 또는 보리집이나 볏짚으로 부를 때는 내 불이 세기를 일정하게 한다. 이렇게 비법 아닌 비법이 나와 있네요. 참나무 또는 보리집이나 볏짚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농정의 두 번째 취향기이고요. 소주 많이 내리는 법, 소주 다출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 소주 20복자를 내면 맛이 순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의 세 번째고요. 맛이 좋지 않은 술로 소주 구워내는 법. 일열 주소로 주법. 상당히 특이한 내용인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맛이 안 좋은 술로 해가지고 노주를 구워내려면 반드시 먼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다른 소주로 조금 섞어서 섞은 구워낸다. 맛이 아주 진하지만 심하게 취하지 않는다. 방법 2. 소주를 받아 구워낸다. 단단히 밀봉한 다음 외부로 공기를 새지 않도록 하여 항상 따뜻한 곳에 둔다. 방법 3. 소주를 담은 병 입구를 생우이나 비름나물로 막으면 하룻밤이 지나 맛이 연해진다. 방법 4. 항아리에 소주를 취하여 꿀을 섞는다. 2. 얼음 조각을 넣고 재빨리 차게 해서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 3에는 병이 필요하고 방법 4에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소주 내리는 법, 방법 취소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한 솥에서 소주 네 대가 나온다. 됐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큰 솥, 항아리, 솥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소주를 노주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불을 뗄 때 참나무나 보리집, 볏짚 등을 쓰고 느슨하거나 급하게 떼지 않도록 한다. 일정하게 한다. 이거죠. 조리법입니다. 밑술과 덧술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고사신서 두 번째 레시피고요. 소주 소독법, 노주 소독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주를 낼 때 소주를 받을 병 밑바닥에 꿀을 바르면 소독이 되고 맛이 또 아주 좋다. 만약 꿀이 많으면 너무 달고 적으면 효과가 없으니 술의 양에 따라 적당하게 발라야 한다. 계피나 땅가루를 항아리 입구에 두면 술맛이 아주 특이하고 절묘하다. 인데요. 조리법 방법 1. 소주를 낼 때 소주를 받을 병 밑바닥에 꿀을 바른다. 소독이 되고 맛도 아주 좋다. 꿀이 많으면 너무 달고 적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술의 양에 따라 적당히 바른다. 방법 1. 계피나 사탕가루를 항아리 입구에 둔다. 술 맛이 아주 특이하고 절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